그거 어떻게 끓여? 나 된장은 뭐 없어. 푹 끓이면 끝이야. 재료 좋은 거 넣고. 아니 아까 그 고기를 한 번 더 볶아준 게 그 차돌 기름을 더 훨씬 뽑아내려고. 이게 차돌 된장이 자칫하면 가장 단점이 느끼해져 버리면 안 되거든. 늘 고기 먹고 먹는 거라. 그리고 느끼함이 없어. 육즙 꽉 잡히고 그 다음에 쌀뜨물로 끓이면은 요게 이제 딱 고소함만 남아. 담백함이 와 있는 것 같네. 근데 중요한 건 꼭 고추장 한 숟갈 들어가야 돼. 고추장. 네. 고추장찌개랑 이거랑 레시피가 똑같은데 된장 고추장 비율만 다른 거야. 사장님 저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 몇 대 몇인가요 비율이? 아 이거는 사실 어머니 때서부터 그 비밀인데 뭐 선생님들 뭐 팬입니다 팬입니다. 네,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네. 4대1 오케이. 4대1 오케이. 고추장찌개는 고추장이 4, 된장이 1. 된장찌개는 된장이 4, 고추장이 1.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된장찌개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다 준비를 싹 해가지고 유민상 시집에서 먹어요. 아유야. 유민상 시집에서 먹어요. 아유야. 감소가 중요하네. 최고의 팁이에요. 딴 데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요. 그냥 집밥 먹으러 온 것 같아. 정말 집밥. 됐어, 오늘 김주현 통과. 와. 저 죄송한데 저 한 바가지만 더 퍼져주세요. 아, 너무 많이 예. 너무 맛있게 끓여가지고 사연 때문에 뚱뚱해지면 책임져요. 무슨 4시 먹는 고기를 근데 지금 본 줄 알았는데 4시 먹는 고기를 단체 급식 문양 해놨네. 두고 갈 거야. 선배님 두고두고 먹으라고. 뭘 두고 다 먹고 가는데. 다 먹어가? 아까 엄청 많았는데? 하나씩 더 먹으면 저기 뭐 저녁까지 그거 먹으면 되죠? 네. 저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진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거의 다 먹었네. 아. 욱하면 끝나. 아까 진짜 욱하면. 많았는데? 끓일 때? 이거 한 그릇 때부터 이게. 아, 그래? 여기 저 깻잎 살짝 찢어서 넣으면 저 어때요? 어이야. 그러세요. 어, 예. 깻잎 넣어서? 아, 깻잎도 넣어. 왜냐면 이게 저 옛날에 개울가에서 막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저기 진짜 놀러 온 것처럼 뒤에 여기 시즈가 강시즈 들어갈 거거든요. 아, 좋으네, 야외에서. 그때 밖에서 푹 뜯어다가 그냥 깻잎. 경상도 쪽에는 방아잎을 넣어 먹잖아, 된장찌개에. 방아잎을. 이색적이야. 그 마법의 국 반 그릇만 넣어. 아, 이거 맛있게 드셨으니까 기분이 좋네. 다 먹었어. 저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저녁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정말. 다 먹었네. 아이고, 참나. 시집 없으니까. 시계 없애버렸어. 3시 15분. 왜 없애버렸어? 원래 있었거든, 아까까지도? 낮에까지도? 깨버렸어. 방송할 때 시간의 경과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없애버렸어. 커튼 닫았잖아. 커튼 닫았잖아. 야, 백화점이네. 원래 선수들 모이는 데는 햇빛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다. 해 뜨는 데서 핫도그 치고 싶겠어? 매끄럽게 다 쳐, 이렇게 다. 영화 대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화 대사입니다. 타짜, 타짜. 아, 너무 맛있게 먹어서 튀었어. 아, 전장 튀었어. 아, 처음에 먹고 너무 맛있는 거 계속 막 먹었더니 아.